자, 다음 이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이 국내 증시에 꾸준히 들어오던 외국인의 자금이 지금 나흘 연속 빠져나가고 있어요. 네, 7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나흘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. 모두 2,24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. 외국인의 나흘 연속 팔자는 올 들어 1월 13일에서 18일 4거래일 이후 처음입니다. 그동안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입에 나섰지만 최근 들어 매수 강도가 급격히 둔화하는 양상이었습니다.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달 첫째 주 4,922억 원순 매수를 보인 데 이어 둘째 주 1조 810억 원, 셋째 주 2조 5,198억 원 각각 순 매수했습니다. 그러나 넷째 주순 매수 규모는 1,452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. 지난주에는 1,104억 원순 매수에 그쳤습니다. 이번 주에는 아예 순 매도로 돌아섰는데요. 발표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단기간에 확대된 게 외국인이 매도 우위로 돌아선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. 오는 16일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와 미중 환율 분쟁 가능성, 미국 정치 불확실성 확대, 프랑스 대선 등의 주요 정치 일정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